하나님,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 정권이 온 나라를 장악한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높아 있습니다. 외국이나 이전 정권에 충성했던 사람들은 보복이 두려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성들은 눈만 간신히 내놓은 부르카를 다시 써야 하며 이전에 누렸던 인권이 침해될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구원의 삶을 살고 있던 개종자들은 샤리아법이 벌하는 자로 취급되어 처벌될까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불안에 떠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나서고 있으나 주변 나라들은 국경을 굳게 봉쇄하고 이들을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울음과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이 나라에 더 이상의 피 흘림이 없게 하시고 불안이 멈추고 안정이 찾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의 아프가니스탄은 눈물과 피로 얼룩졌음을 아십니다. 강대국들의 이권 욕심으로 수많은 침략이 있었으며 그때마다 그 백성들의 피가 뿌려졌음을 아십니다. 같은 땅에서 서로 다른 종족끼리 살육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피가 뿌려졌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그 땅에 더 이상 피 흘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초토화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었듯이 아프가니스탄에도 수많은 침공의 역사를 이제는 마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셔서 그 땅을 회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땅의 바로 옆 나라에서는 수십 년 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 엄격한 샤리아법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개종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샤리아법 통치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왕성한 복음의 전파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땅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남아있는 교회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에도 더 큰 복음의 전파를 이뤄냈듯이 아프간 교회들이 그 땅에서 큰 복음의 전파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또한 외국에 나와 있는 아프간 난민 교회에도 힘을 주셔서 난민 교회를 통하여 그 땅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하여지게 하시옵소서. 또 온누리교회 선교사를 비롯한 여러 선교사들이 인터넷과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땅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서로 협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세 가지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첫째,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누르고 있는 불안이 사라지게 하시고 속히 안정이 오게 하시옵소서. 둘째, 아프가니스탄을 하나님께서 회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셋째, 아프가니스탄에 복음 전파가 활발히 일어나고 수많은 개종자들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